엘들링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늦게 왔네요.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2회차 뒀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편안하게 도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수검 좀 쓰다가 좀 질리면 뭐 밀라나 것도 좀 써보고 운철 대검도 좀 써보고 약간 좀 시장을 가벼운 컨셉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흐느낌만도 이렇게 쭉 돌아야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나? 모네 일레나 빨리 성에 가는 게 낫나? 감습탑? 왜? 아, 저 밑으로 가면 떨어져 죽겠다. 펌프 없다. 당연하지.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 없죠. 그 찍었는데 왜 저렇게? 얼른 편지 전해줄게. 아저씨가 얼른 편지 전해줄게.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 댕댕이들. 요 이쪽 먼저 잡고 오. 니는 잘 뽑았어? 덧니? 그럼 뭐 덧니인데 냅둔다는 거야? 언니는 흔들릴 때 뽑자 이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모닝스타. 아, 정신이 없네요. 일찍이가 던니가 나가지고 던니를 뽑으려고 갔더니 오히려 그거 말고 딴 일을 뺏는 게더 낫겠다고 흔들리는 거. 아, 애들 치아 관리도 참 명구치 좋지. 그
그 충치가 잘 생길 거 안 생길 거도 다 유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야, 유전이 아닌 게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금수저 막 이런 얘기하고. 조금 이쪽인가? 일단 좀 동선을 최대한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싫지. 아 진짜 싫어. 무지개서 쓸 일 별로 없죠. 아니 여기 좀 마산에서는 안 좋아요. 긴 이빨이 최고고. 아 이거 봐. 뭐야? 뭐죠 저거? 이거 넘어가면 뭐지? 이것도 긴 이빨한테는. 아, 새끼, 씨, 안 맞네, 씨. 아, 안 맞아. 아, 긴 이빨, 아. 긴 이빨의 청소부가 그리워지는 순간이네요. 근데 너무 긴 이빨 들고 너무 많이 떠니. 아, 80% 남은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이거. 그래서 너무 긴 이빨이 좋긴 한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호청이 제아머지. 이런 구석 유명하죠. 여기서 나올걸요? 그쵸? 알고 있었어. 그니까 맞네요. 이상 안 오죠, 저 자식?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왜 이래. 알고 있었어. 그래, 우선 앞을 갈게. 저런 거, 저런 힌트가 좋죠. 네. 저런 힌트가 좋은 거예요. 뭐야? 알쌍.
대하러 가야 되나? 아, 이런 데 싫어요. 아, 뭐야, 아이쌍! 안아줘요. 나와봐, 어디.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저렇게 느리면 갑자기. 그만 뛰어 나와. 아유, 새끼들아. 무슨 나온 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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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갔어야 되는데. 미안해. 어딘가에 장치가 가동됐다. 멋있어. 회전 회오리. 이런 설계는 좋죠. 그쵸, 이런 설계는 좋죠. 누구지? 황금나무에 명석호가 안 된다고? 자, 들어가자. 잠깐만, 라곤. 어허. 아, 무슨, 되게 되겠네. 오씨, 잠깐만. 안 돼, 안 돼. 오씨, 잠깐만. 와, 오, 잠깐만. 오. 끝나고. 폭풍 또 까먹을 수 있어. 그것도 아닌 게, 씨. 가야 될 길이 멀다. 내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 아, 저 잠자리, 씨.
아, 뭐야, 왜 그쪽 붙어? 아유. 익숙하지 않으면 방향 조절이 조금 빗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축복만 찍을게요. 탑 있다, 탑. 이걸 읽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읽고 안 하시면 저게 발동이 안 돼요. 히히히. 뒤에 나무 있나? 이건 뭐 물과 같잖아. 어디 있는데 이제? 중앙. 어묵 껍질이잖아. 점프가 유용하다고 그랬구나? 아닐 것 같은데. 아, 두 마리 잡아놓고서 못 잡고 있네요. 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니들이 먼저 달려들었잖아. 응? 어딨죠? 아, 모르겠다. 짜증난다, 이런 거. 아, 이왕 왔는데 또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메모리 스틱이나 줄것 같긴 한데. 계단 왼쪽에 하나, 서쪽 물가의 수투명 상태, 인프석상 뒤, 계단 왼쪽?
있구나. 저기 있는 게 안 보였네. 오리티스 마술사타. 뭐 마술사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해서, 네, 메모리 스틱, 네, 마술칸 늘려주는 거니까. 근데 특별 개수를 넘어가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야? 아이씨. 없잖아, 씨. 괜히 왔잖아, 씨. 아이씨. 괜히 시간 뺏겼잖아. 9번은 안 주나 보네요. 그런 거 같죠? 네. 이게 어떻게 또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찍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내려가야겠죠? 보스급 하나. 어, 방귀병이다. 이리 와. 일로와, 방귀병 일로와. 낮은데 지금. 어 뭐야, 아 내가 점공 했잖아. 잠깐만, 내가 점공 했잖아. 야, 와, 오이씨. 아, 쫑공 안 맞지, 왜? 50만 쉴게요. 레벨업은 안 되겠죠. 50만. 와. 저씨. 쿠쿠리. 석검 열쇠. 이거 필요 없고. 쿠쿠리나. 하나에 60이야? 됐어. 아참의 돌. 너무 아이템이 많아서 항으로 가고 있죠. 툭. 악지. 무기고 같은 느낌이죠. 오. 나이스. 아,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게 낫겠어요. 일단 밑으로 갈게요. 뭔 소리 뭐야? 이쪽으로 갈까? 아, 갈림길에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아까 간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사자 혼종 좀 나중에 잡을게요. 먼저 이쪽 먼저 돌고. 느낌의 반도도 크거든요. 근데 초반에 오면 괜찮은 곳이에요. 이쪽으로 왔어야 돼요. 멀키트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한 마리 더.
그렇지? 니들의 습성을 알아. 듀얼센스를 수리키트로 고쳤는데 심하진 않은데 여전히 맛이 가있긴 해요. 에, 그러니까 이거요. 아, 또 재발했다. 씨, 진짜. 때만 조금 낫고 결국엔 이게 수리가 안 돼요. 에, 그 아니 그 공유 패킹 고기 그 부분이 가는 건데 땜납을 하지 않으면 그 기판 자체에 그런 것 같아요. 방향키 들어가는 조금 플라스틱 쪽 있는데 그거 좀 갈아 낀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근데 그거 푸시키트 한 10,000원 하거든요. 네, 이거 70,000원짜리 좀 뭐 있는데? 뭐하냐 너? 아이씨. 이쪽에 들어가면 아마 동굴 있을 거예요. 진짜 엔들링 본진은 진짜 이래요. 어디 가면 이렇게 막 숨겨져 있어요. 던전이 어디 가도. 네. 그래도 재밌어요. 네. 저도 1회차 엔딩 볼 때까지 모르는 던전도 있었어요. 부서졌죠? 그게 다. 그니까 뭐 별로 좋은 것도 안 줘요. 근데 상자만 이렇게 그릇한 거죠. 그래놓고 밑에 이제 떨어지면 쥐들 있고. 네, 쥐들한테 끔살라고. 왜요? 네,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벌써 보이죠? 여기, 여기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네. 네. 변해석들 머리 위로 떨어져서 저녁, 그 피가 이렇게 많죠, 지금. 엄청 애들이 엄청 달려들어요. 애들링 그 다구리의 특성. 가만히 있다가. 여러 명이 되면 공격 본능이 작용이 되는지. 뭐였죠? 윤회호. 윤회호는 습탁할 때 소리가 좀 다르죠? 아마 이쪽. 보스가 룸베어인가 그럴 거예요. 네. 처음에 만나면 오호 오호 잠깐만. 왜냐면 저거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레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엄청 빨라요. 대시 공격이 사람 미치게 해야지. 근데 진짜는 저 케일리드 동굴에서 만나는 룸베어거든요. 걔는 고레벨에서 만나도 힘들어요. 걔는 정말 보스로 나오지도 않고 몹으로 나오거든요. 축복 찍으면 다시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더 환장해요. 미쳐요, 미쳐. 쟤보다는 곱절로 어려웠는데. 네. 여기서 보면 얘가 저 동굴로 가는 게 다 보이죠.
아잉. 내가 네 검성하고 그래서 어? 아잉 검성. 뭐 뽑냐 너. 나 때렸냐? 뭐라고 씨. 그러면 여기 지저분한 놈들이 있을 거예요. 죽었어.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겁을 먹고 꼼짝을 못하죠. 원래 그래요. 제 5원소 보면 그런 애들 나오더라고. 외국, 그, 외계인들인데, 예, 우두머리를 쏘니까, 예,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 뭐가 있나? 교회 가야죠, 교회. 교회는 꼭 가야 돼요. 예, 교회는, 엘든링에서 교회는, 이거 가야겠네요. 꼭 가셔야 돼요, 이곳에. 꼭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꼭 가. 뭐야. 나와, 나와. 너 나 놀래켰어? 어? 때렸다, 너? 여기서 그거 쓰면, 밤에 그거 쓰면 블라이드 나올걸요? 이쪽인가? 어디? 에. 상인한테서 얘기 듣고. 자꾸 휘슬이는데? 소리 질러. 소리 지를 시간에 덤벼. 그 시간에 덤비라고. 아인 밭이네요, 아인 밭. 여기 어디 스카라베가 하나. 어, 저 씨. 내구력만 세고, 씨. 블라인은 진짜 멋진 녀석이에요. 전우와도 같고, 네, 아들 아단 축제할 때도 같이 싸워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NPC들의 스토리. 네. 결국엔 뭐 다 죽고 뭐 다 그렇긴 했는데, 네, 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눈에도 추혈을 터주는구나 남은 건데. 여기 뭐 큰 놈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여기가 어디야? 갱도. 아, 오늘 목표는 흐느낌의 반도 올 클리어였는데. 은근 시간이 좀 걸려. 넓어요, 은근. 예. 네. 또 뭐, 지금 방구끼냐? 예. 네. 은근 넓어가지고. 예. 네. 그래야 재밌죠. 네, 너무 좁긴 좁은. 근데 힘들게 올라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줄게. 자유로워져라. 자유로워져라. 뭔 소리야? 근데
잠깐만, 뭐지? 멜리나와 얘기한다. 보고 싶잖아, 멜리나. Spoken echoes link words of queen if you wish. 관심 있다. Then I'll return to the lands between. Grow strong. 알았어. 꼭 내 곁에 있어줘, 멜리나. 멀리 가지 마. 좀비들 나오죠? 형률의 검임이 한 방에 끝난 놈들이에요. 곡도 얻을 수 있어요. 저거 있죠? 저거. 출혈 팍 터지는. 뼈를 부셔주세요. 뼈를 부셔주세요. 뼈를 부셔주셔야 제가 재생을 안 해요. 근데 의뢰 저렇게 묘지가 있잖아요? 그럼 저런 놈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 자꾸 부활하는 저놈들 나오겠거니. 형률의 검으로 하면 그냥 일격살 거의. 그냥 죽여. 오늘 힘들지. 자유를 줄게. 꼬. 꿈에 자유를 줄게. 아, 그거 되게 안 맞네. 자, 이제 그만 일하고 자유를 찾아가. 좀 잔인하네요, 이렇게 일하니까. 아, 나무가 보이네요. 저 나무가 보인다는 건 그 녀석이 있다는 거겠죠? 화신. 주변에 저 쫄따구들이 좀 있거든요. 저 녀석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관심 없는 척 하죠. 근데 진짜 엘들링 진짜 바람 요소가 이렇게 관심 없는 녀석들이 벌어지면 너는 내려서 싸워줄게. 잠깐만, 오랜만이다. 잠깐만. 다리가 안 됐네. 오! 내가. 나 강해졌지? 내가, 저 얘랑 싸우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특유의 엇박과 그 막 휘두르는 그, 근데 젤 통해서 똑똑하게 단련시켜줬어요, 제가. 예, 네, 맞아요. 그 녀석이 저를 똑똑하게 단련시켜줬어요. 그래서 회피의 눈을 떴어요. 맞아요. 저 녀석의 동작을 보고 어느 타이밍에 불러야 되면 되는지, 그 무기를 치켜들 때 어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감을 얻었어요. 네, 맞아요. 괴로웠지만 그 폭한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이게 소울 게임이거든요. 유저가 성장하는 거. 이게 소울 게임. 오씨. 저 뭐 이렇게 뭐가 저렇게 올라와? 뭔 갱도가 저 밑에 있는데? 너무 높다. 이대로 떨어지면 죽는다. 오우, 야. 그래서 저기 마리카상이 있죠? 저기서 계속 리트라이 하라고. 많이 죽으니까. 나무 꼈어. 아. 지금 저에게 유의를 줄 수 있는 녀석들은 아마 폭의 권속 정도?
눈속동도 돼야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 얘 이 조각상에 모르겠어요 이거. 네, 불이 들어오는 건지 뭔지. 너 뭐야? 아니 이걸 다 키면 뭐가 뭐 비밀의 문이 열린다든지. 응?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 감옥 한번 가야겠다. 우리 잠자고 있는 저 감옥에 있는 또 또 깨워줘야겠군. 느낌의 봉인 감옥. 여기도 또 이거 마이크 이거 있죠? 여기서 잘 죽으니까 또 계속 느트라이 하라는 거예요. 저런 짐승들은 절대 한 마리가 안 나와요. 꼭 여러 마리가, 그렇죠. 꼭 무리지어 나오게 돼 있어요. 저 녀석들은. 네, 항상 그래요. 그리고 페어에는 또 반드시 이렇게 지하 던전이 있어요. 던전이, 어우, 피봐요. 네,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너네 지금 저런 허접대기한테 이렇게 피떡지게 죽은 거야? 아이고야, 이들 DLC 좀 한번 갔다 와라. 업그레이드 좀 해, DLC 좀 갔다 와서. DLC 오면 업그레이드 된다. 알게 나았다. DLC 좀 갔다 와. 아유, 안 되겠다, 애들. 이거 잡몹이야, 이런 애들. 저쪽 가면. 이런 애들한테 저렇게 죽어가지고 피덕대면 어떡해.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력 무기가 손에 익으려면 보스도 좀 잡고. 한옥김에 보이는 건 뭐 들어간다. 에이씨, 불풍이 되있다고 뚫어주게. 보스는 뚫는다. 몇 개 써야 돼? 하나죠? 밑에 안에 박혀있으니까. 자, 허접한 놈인지 아닌지 보자. 들어가자. 버프 좀 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어딨어? 멋졌다. 와, 멋졌다. 뒷땅치기. 아, 멋졌다. 아, 멋졌어요. 아, 아이템을 되게 좋은 거 주네요. 낄 일은 없긴 한데. 예. 석검엿에 들어간 보스라서 그런지 좋은 거 주셨네요. 영유죠, 영유. 여기 클리어했고, 여기도 4마리카귀. 최소 4마리카귀가 아마 거북이 있는 데인가? 저기서 결혼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나면 좀 까다로워요, 쟤는. 목 없는 애들. 사라졌다가 해서. 아니구나.
선배의 묵방을 오는 날 우리가 에어컨 안 틀면 습해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성별리를 해야겠다.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아, 걱정이야.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일손이 주는 데 일은 많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하려니까 그게 이제. 남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회사가 참. 그때 어떻게 해요?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 돼. 까다로워요. 잘안 잡혀요.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 이쪽 봤다. 여기 독이 좀 필요해요. 독. 네. 쉬운 애들이 아니라서. 너 좀. 죽으려고 저기, 씨. 놔. 놔. 까불지 말라 그랬지. 나를 토렌트에서 내리게 하면 무슨 바람이 생기는지 몰라? 피바람이 불어. 나를 토렌트에서 내리게 하면 토렌트에서 살살 할때 그냥 감당 쳐. 여기죠? 네. 여기가 준비가 필요한 동굴이긴 해요. 왜냐면 이 동굴이 아마 불에 치유 있으니까 되겠다. 괜찮다. 네, 이거 꼭저 불에 치유나 해독제를 가지고 오셔야 돼. 왜냐면 여기 독동굴이에요, 독동굴. 그래가지고, 네, 아니면 좀 힘들어요. 초반에 오시면. 초반에 만날 수 이미 힘들어요, 이렇게. 네, 독동굴이에요, 독. 동굴이기 비교하다. 아이템 만세. 그죠? 그죠? 벌써 생긴 거 봐요, 벌써. 여기다! 오늘 뭘 못해요, 역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독이에요, 이게 다. 다 독이에요, 독. 오, 진짜. 독에 독을 먹고 있는 거야? 독이 이거 다 이미 다 독.
여기죠. 지금 떨어지는 뭐지? 아, 빨리 따, 빨리 나와요. 빨리 치료 안 하면 에너지가 되게 독특되면 이제 좀 꽤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요. 너 보스주의하라고? 보스라고? 진짜 보스 있네. 아까 그 구멍이 이 구멍이네. 구멍이 이어지네. 저 구멍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아까. 아! 아 싫어. 좀 길 돌아본 것 같은데. 저 준비 없이 여기 오시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독이 금방금방 퍼져가지고. 빨리 찍어 갔죠. 죽겠는데 저 아이템 창은 그냥 먹었다고 없어지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저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적들 막 몰려와서 지금 빨리 공격하기 바쁜데 아이템 먹은 거 막 계속 띄워주고 막. 쓰네요. 아, 뭐야. 그것도 아닌 게, 씨. 좀 준비 없이 오시면 좀 힘든 거긴 해요. 아니면 초반에 불치유나 이런 걸 얻기가 뭐 그 용기는 가상하게 봐준다. 그 용기는 내가 높게 쳐줄게. 영유 좀. 따개비. 이게 해골이에요. 따개비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보고 있어요. 없어가는 거. 꽤 많이 달아요. 그만 좀 앉지. 많이 뗐는데. 그렇지.
헬스에서 얻은 무기도 여기서 복사가 되나?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다 추억 바꿨는데. 되는 게 없죠. 진짜 추억이 없어요. 복제할 추억이 없어. DLC를 다 무기로 바꿨어요. 마녀봉인, 마녀봉인, 아, 그래, 여기 가야겠다. 셀레나가 있는데, 제일. 아, 쌍! 아. 헬프스인지 셀레나인지 저기죠. 3턴가? 링그레이브 쪽 있는 그쪽 가서 쟤를 만나고 와야 돼요. 그럼 쟤가 육체가 지금 육체와 정신이 지금 분리된..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이게 독이 좀 적대가지고 먼저 역전터를 들고 오세요. 그래야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그럼 일단 그냥 왔는데. 은둔상인 사막. 저기서 랜턴 얻을 수 있어요. 랜턴. 네. 그래서 링크를 흐느끼면 먼저 꼭 돌아야 되는 이유가 이쪽이 레벨업도 하고 상대하기도 좋고 때문에. 네. 아직까지 어두움은 없죠? 아, 여기서 그거 나오나? 상실의 전에 이거는 좀 조금 세 개나 있어? 사두고 시생하는 혈 그리고 붙이고 철가시의 기사 여기 나오나? 밤될 때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철가시의 기사가 왜 꼭 상인 있는 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인이 없어야 되는데. 밤 맞아? 여기 아닌가 보네요. 피가 이렇게 있어. 응? 심상치 않은데. 왜 저기서 난리 쳤어? 병신 같은. 상인 건들면 상인이 그냥 싸우게 돼요. 그걸 건들지 마세요, 쟤. 네. 괜히 뭐.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서 그 뭐랄까 게임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 있죠. 게임 제작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씨. 아이씨. 아, 그거 되게 안 맞아. 아껴놔야 돼, 싸야지. 긴 이빨이 그냥 탁, 탁 걸리는데. 아. 그 긴 이빨이랑 비교하게 되네. 긴 이빨이 이거 좀 너무 과소평가 받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한 강함은 없거든요, 긴 이빨이. 근데 토란트를 타고 다니면서 공격하기도 굉장히 좋고, 1대1 보스전 할 때도 좋고, 왜냐면은 출혈이 일단 있고 카타나니까. 네. 가족 곁으로 가. 그래서 잊지 말고 가족 곁으로 가. 응, 보내줄게. 귀 안에 다 또 별거 없어요. 귀 안에 다 안 죽어? 왜 이렇게 많아? 아, 동네 지금 단체 났어? 1x1.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 어디다? 어, 막았어. 그리고 방패 없는 쪽으로 들어가서 친다. 자, 기마전 누가 더 잘하는지 볼까? 나 두대 때렸다. 세대 때렸지? 오, 잘 찔렀어. 그니까 이게 DS 뛰고 온 자의 기마술이다, 야. 응? 뭔 소리야? 저기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죠? 어서. 뭐가 없는데?
뭐야? 와, 이래 박쥐들이 이렇게 온다니까? 이것도 아까 저쪽에서 가더니 톱스 뛰고 왔어. 웃겼는데. 아니, 생각 또. 아니, 저게, 저 움직임이 말이 되냐고, 지금. 지금 저 움직임이 말이 돼요, 저게? 안 된다. 어? 잠자리죠, 씨. 은호알. 야, 죽여봤지 됐다. 와, 씨. 내가 있으면 너무 처참한데. 저 위에 박스 열면, 상자 열면 아마 텔레포트, 아이씨. 당할 거예요, 아마. 내가 초반부터 좀 급성장하겠다, 아이템을 뭐 단속을 빨리 모으겠다 하면 저쪽 루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겠어요. 위에서 보니까 진짜 다 죽었네. 또 뭐하고 있었냐, 위에서 보는데. 좀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래요. 가자. 와, 다 뚫었다. 온 갱도? 이거 어떻게 가지? 비탠 것 같은데. 오늘 흐느낌에 다 놀라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여기 문별가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숲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숲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숲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배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 아인들은, 우와! 이렇게 엘든링 본편은 이래요. 어딜 가도 저게 항상 이렇게 뭐가 있어요. 문경도 왔잖아요. 이게 좋아요. 헛된 그게 없어요. 훔친구나.
근데 갱도 들어오실 때는 보통 탁 근기를 들고 오시는 게좀 좋아요. 예, 근기. 여기는 분들이 다 둔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이 둔기로. 아, 제 듀얼 센스가 많이 가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네요. 진짜.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뭐 퍽퍽 주고 나가네.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길이 참 헷갈리게 돼 있네요. 헷갈리. 이게 불이 들어가요, 얘가. 저게 그 불에 따끈따끈한 애라서. 불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요. 되게 너무 좋죠. 아, 새끼. 이리 와. 뭐야, 씨. 계속 던질래? 죽는 거야, 씨. 두 녀석이 어그로 끌고 계속 달려드네요. 진짜 복잡하다. 끝은 단속 원. 또 길이 있는데. 아, 내려온 게 이쪽이잖아. 왔던 길 다시 왔죠. 이놈의 길치. 이놈의 길치. 한 바퀴 도는 것 같죠? 맞아요.
용사의 복도. 저 상자 안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저렇게 잘 넣어놨지? 희한하네. 뭐야 이게? 아까 여기로 왔잖아. 수 있다고 이 방문이 맞길 바라야지. 뭐야? 다 죽였잖아. 여기는? 근데 아까 저기는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어떻게 꾸역꾸역 오긴 했는데 지금 어딘지가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전에는 길 다 외우고 다니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면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갔지 오른쪽으로 갔지 딱딱이 되는데 지금은 뭐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완전 무수문이네요. 아, 이런 구조를 너무나 비슷하게 봐서. 혹시 뭐, 도마뱀 아니겠지? 누구야? 오, 에너지 봐. 네, 먼저. 알았어. 쟤. DLC 무기로 하니까 뭐 그냥 퍽퍽 녹아 떨어지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내려갈 때 중간에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피곤하네요. 게임이 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죠. 뭐야, 아니야? 잠깐만. 오! 아이씨, 피곤했잖아. 잘못 봤나? 뭔가 중간에 가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닌가? 어, 여기. 뭐야? 아이씨. 어? 아니구나. 이거 다야?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아이씨. 잠깐만.
전 언제 통하는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근데 그거 어딨어? 내 축복 어딨어? 축복 내 그거 이게 불이 배어 있어요 저 모루에. 어딨죠? 쟤 그게? 여깄다 씨. 38만짜리다 무려 씨. 어떻게 내려가 근데? 그냥 떨어지면 죽잖아. 오우 씨. 그 내려간 거야? 아씨, 단석 그거 몇 자리 먹으려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죠? 아 별거 없구나. 맞아요, 별거 없었어요. 쓸데없는 무기들은 함으로 이동시켜야 되나? 일단은 옹빙도까지 했고 여기 돌았고 여기 돌고 병자마을이랑 카르의 교역이 있고 여기 돌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욕참터 이렇게 돌고 여기 돌고 돌고 이렇게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케일리트 쪽으로. 이거 좀 빡세긴 한데 일단 이렇게 뚫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미에니에 뚫고 막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쭉쭉쭉 나가는 맛이 있네요. 에이.